사무 산업기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무 자동화가 무엇이며 그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무 자동화의 정의와 기본 요소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실 텐데요. 사무 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종래의 자료 처리 기술로는 다루기 어렵고 그리고 데이터 양이 많으면서 구조가 불명확한 모든 사무 업무에 대해서 컴퓨터 기술이라든지 또는 통신 기술, 그리고 시스템 공학, 행동 과학을 적용한 학문이다라고 했는데요. 정보의 양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를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무 자동화의 주요 역할은 사무의 합리화, 그리고 정보의 효율화, 그리고 정보 시스템화, 그리고 사무 작업의 기계화를 위해서 사무 자동화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사무 자동화의 ABCD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좀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실 수 있으세요. 자, A는 우선 자동화 사무실, 그래서 Automated Office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B는 사무기기, 그리고 C는 통신 시스템, 그리고 D는 자료 처리 시스템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사무 자동화의 ABCD를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 자동화를 하는 목적은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무 부분의 직접 생산성 향상에 있다라고 했는데요. 좀더 빠르고 정확한 자료 처리를 위함이, 사무 자동화의 기본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사무 자동화의 배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경제적인 요인이 있겠는데요. 경제적인 요인은 우선 산업 구조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농업 및 공업 중심의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 자동화가 필요했겠고요. 자, 그리고 경영 환경의 변화. 경영이 점차 복잡하고, 그리고 고도화하고, 국제화됨에 따라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했다라는 것도 이유가 되겠죠. 자, 그리고 사무 부분의 비용이 증가했다라고 했는데요. 사무 업무 종사자가 늘면서, 부수적인 비용들이 증가를 한 케이스죠. 그래서,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경영 환경과 그리고 사무 부분의 비용까지 함께 변경이 됐다라고 한꺼번에 묶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요인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여성화, 고학력화로 인해서 사무 자동화의 필요성이 생겼다. 라고 되어 있고요. 기술적인 요인으로는 전자기술의 혁신, 그리고 무엇보다 컴퓨터 이용의 대중화가 사무 자동화를 필요로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신기술과 통신망 이용의 보편화도 마찬가지로 사무 자동화에 대한 필수적인 요인이 됐겠죠. 그래서 이전에는 통신망이라고 하면은 주로 군사적으로라든지 국가적으로 사용을 했던 것들이 이제는 사무실까지 우리가 통신을 이용을 해서 모든 사무 업무를 진행을 하도록 변경이 된 것이 기술적인 요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고객 요구의 다양화. 즉, 과거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요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쟁 사회가 되면서 우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정확한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사무 자동화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사무 부분의 질적 향상과 그리고 비용 절감이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무 자동화가 필요해진 그런 요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무 자동화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철학. 즉, 사무 자동화에 대한 개념, 그리고 개념 파악 및 목적과 목표. 계획 실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비가 필요하겠는데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구분을 지어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을 생각을 해본다면 하드웨어, 기기, 그리고 그 안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구성 요소로는 제도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제도라고 하면은 어떤 목적 또는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성이 있는 처리 방법 또는 그리고 사물의 집합이다라고 했는데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규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규약들이 사무 자동화의 구성 요소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사람 필요하겠죠. 이러한 모든 그 제도와 장비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무 자동화의 구성 요소를 네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사물 자동화 시스템의 주요 기능입니다. 첫 번째 기능, 문서화 기능이 있겠습니다. 문서화라고 하면은 뭐 정보의 작성, 그리고 검색, 보관, 전달 등을 포함을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모든 정보들을 다 문서화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통신은요. 정보의 제공, 그리고 정보 수신 측의 반응, 정보 송시 측의 반환,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진 통신이 역시 사물 자동화의 주요 기능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정보 활동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정보 활동이라고 하면은 정보 이용의 고도와 창조적 활동의 효율성과 유용성을 도모한다. 즉, 현재, 쏟아지고 있는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할지도 역시 사물 자동화의 주요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업무의 자동화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업무의 자동화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문서의 기능, 그리고 통신 기능, 그리고 정보 활용 기능을 합리적으로 결합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업무 처리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우리가 사무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의 주요 기능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사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능상 분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능상 분류는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단순 사무 기능, 즉 업무 처리를 위해서 정보 수집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정보만을 수집하고 어떤 가공도 하지 않죠. 그래서 기록을 집계한다거나 또는 계산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단순 사무 기능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 관리 기능은요. 단순 사무 기능에서 발생한 데이터, 여기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목표를 설정한다거나 또는 기획하거나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관리 기능으로 묶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리 기능과 더불어서 서비스 기능도 기능상의 분류에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서비스 기능이라고 하면은 생산 공장이나 영업 부서의 지원 및 홍보 업무와 관련된 기능, 즉, 우리가 어떠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목표를 달성하는 기능은 아니지만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을 서비스 기능이다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무 자동화의 대상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정보 형태에 대한 분류, 그리고 정보의 종류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사무 자동화의 대상을 정보 형태에 따라서 분류하자면 수치 정보와 비수치 정보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치 정보는요, 수치 정보를 대상으로 한 정형화된 업무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거나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수치 정보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비수치 정보는요, 문서 정보나 도형 정보, 음성 정보, 화상 정보, 이러한 비정형적인 그러한 업무들을 비수치 정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정보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로 수치 정보는 전표, 장부 등 수치 대상의 정보다라고 할수 있겠는데, 말 그대로 수치로 이루어진 정보가 되겠고요. 우리 그 사무 자동화 시스템에서의 주요 정보 처리 대상이 됩니다. EPS라고 하는 단어는 차후에 여러분들 학습을 하시게 될 거고요. 자, 문자 정보는요, 보고서, 의사록, 계획서, 품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 처리 대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워드 프로세서의 주요 처리 대상이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문서들을 지금은 워드 프로세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도형 정보는 말 그대로 도형이나 그래프, 사진,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고, 음성 정보는 전화, 그리고 회의, 면담, 뭐 이런 음성 데이터들을 의미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사무 자동화의 대상은 수치 정보와 비수치 정보로 크게 나눌 수 있고, 그 안에서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무 자동화 추진 및 전략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 자동화 접근 방법부터 보실 텐데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용어에 대한 것들을 잘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 용어에 관련된 설명들, 분류들 이렇게 나뉘어지기 때문에 교재 보시면서 그 부분들은 시험 대비해서 좀 외워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사적 접근 방식, 그리고 부분 전개 접근 방식, 그리고 공통 과제형 접근 방식, 그리고 기기 도입형 접근 방식으로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자, 사무 자동화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도 계층별 접근 방식이라든지 업무별 접근 방식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사무 자동화의 전사적 접근 방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적 접근 방식이라고 하면은 사무 자동화 대상의 모든 시스템과 전체적인 업무 기능에 걸쳐 추진된 방식이다라고 했는데요. 작은 규모의 조직이나 또는 신설 조직에 적합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서 접근해 나가는 방식이 전사적 접근 방식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부분 전개 접근 방식인데요. 먼저 적용할 특정 부분을 선정해서 사무 자동화를 추진하고 그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샘플링을 해서 샘플에 먼저 적용을 시켜보는 이런 방식이 부분 전개 접근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공통 과제형 접근 방식은요, 문서 보안이나 사무 환경 개선 등과 같은 공통 과제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부분 접근 방식은 특정한 부분에 전체적으로 접근을 했다면, 공통 과제형 접근 방식은 전 분야에 걸쳐서 같은 업무들, 즉, 문서 보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또는 사무 환경 개선처럼 같은 업무들만 골라서 것들에 대해서 추진하는 방식을 공통과제형 접근 방식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두 가지 잘 구분해 두시고요. 자, 기기 도입형 접근 방식은요. 사무 자동화 기기를 도입해서 사용자가 사무 자동화 이해도를 높이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사무 자동화 기기에 의한 접근 방식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계층별 접근 방식은요. 업무의 계층 및 직위에 따라서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 그래서 계층별로 사무자동화에 대한 접근을 해 나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업무별 접근 방식은 업무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분야로부터 시작해서 완료까지 업무의 전체적 흐름에 따라 자동화를 추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전체 업무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놓고 봤을 때 그중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특정 부분에서부터 사무 자동화를 추진해 나가는 그러한 방식이 업무별 접근 방식이 되겠습니다. 계층별 접근 방식은 사람에 의해서, 즉 사람 위주의 접근 방식이라면 업무별 접근 방식은 업무의 그런 중요도에 따라서 개선해 나가야 되는 그런 중요도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여섯 가지 사무자동화 접근 방법은 각 용어와 특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무자동화의 수행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 방식은요, 세 가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상향식 접근 방식은요, 기업의 최하위 단위부터 자동화해서 효과를 점차 증대시켜 나간다. 그래서 가장 하위층부터 시작을 하는 방식이 되겠고, 하향식 접근 방식은 반대로 전체 조직을 총괄 분석해서 최고 경영자가 요구하는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한다. 즉, 상단에서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하향식 접근 방식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전사적 접근 방식은요, 상향식 접근 방식과 하향식 접근 방식을 절충해서 필요한 위치에서부터 사무 자동화를 수행하는 그러한 방식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 자동화를 추진하는 방식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사무 자동화에 대한 접근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렇게 사무 자동화를 추진하기 위한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과정 순서대로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추진 조직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환경 분석을 하고, 그리고 요구 분석, 즉, 사무자동화가 왜 필요한지에 따른 요구 분석을 해서, 그에 따른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계획 추진을 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사무자동화가 진행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운영 및 결과 분석을 해서 평가했을 때 만족한다면 뭐 활용을 하게 되겠고 아니라면 다시 한번더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잘 기억을 해두시는데요. 자, 이 중에서 각각 추진 과정에 대한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조직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별다르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특징들이 없고요. 환경 분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사무자동화를 추진하기 위한 환경 분석의 첫 번째는 내적 환경 분석, 그리고 두 번째는 외적 환경 분석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적 환경 분석은요, 사무자동화 추진 계획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분석 사항을 보시면은 인적 분석, 그리고 사무 기기 분석, 사무 구조 분석,
즉,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제적인 그런 환경들을 분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적 환경을 조사하는 방법은 설문조사, 그리고 면담조사, 감시조사라고 하는 세 가지 조사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외적 환경을 분석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외적 환경을 분석하는 것은 이미 계획된 사항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자료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계획된 사항에 대해서, 사무자동화에 대한 계획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이 되면 어떻게 변경이 될 것인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에 필요한 분석 사항은 컴퓨터 및 사무자동화 기기 생산업체 공공 서비스, 그리고 통신에 관한 사항,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적 환경과 외적 환경을 따지자면 사무실 내에서 일어나는 실제 업무를 분석하느냐, 또는 그 이외에 있는 것들을 분석하느냐로 구분지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경 분석 다음에는 요구 분석 단계가 진행이 되는데요. 요구 분석은 말 그대로 사용자의 요구를 분석해서 친밀감 있고 그리고 사용하기 쉬운 사용자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분석하는 방법은 인적 요소, 처리 요소, 관료 요소, 환경 요소로 나뉘어져 있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위해서 사무 자동화를 추진하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요구 분석이 끝나면 이제 목표 설정을 하겠죠. 내 목표 설정을 하는 기준은요, 목적의 명확화와 그리고 면밀한 계획과 조직의 편성, 그리고 전사원의 의식 케어, 과감한 실천, 실세에 따른 면밀한 분석과 검토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사무 자동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업무 효율을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을 하는 것이 바로 목표 설정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무 자동화의 계획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사무 자동화의 계획과 추진에 시스템 과학과 행동 과학을 적용을 해서 사무 자동화를 계획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무 자동화 추진하기 위해서 선결된 과제는 이렇게 네 가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무 자동화 추진 전략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 자동화의 추진 전략은 먼저 기술 집약 전략을 먼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발전되는 기술을 효율적으로 조직 내에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또는 통신 시스템에 대한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용을 어떻게 할지를 기술 집약 전략으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응용 항목 전략, 즉 어떤 기술을 응용하면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응용 항목 전략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측정 전략은 생산성 측정. 그래서 우리가 사무 자동화를 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생산성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자, 그리고 실행 전략, 즉 시스템이 개발된 후에 조직 내에 효과적으로 확산시킬 방안, 즉 시스템을 그대로 실행할 방안에 대해서 역시 추진 전략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이때에 여러 형태의 OA 장비들을 관리할 방침, 즉 관리 전략도 함께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 전략은요, 관리자 및 직원들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우리가 확산시키고, 앞서서 보시면은 실행을 시키는 전략과 보면은 유사한 케이스라고 볼수 있겠는데, 교육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바로 교육 전략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직 전략은 사무 자동화 기능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무 자동화의 전체적인 추진 전략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무 자동화 추진 조직의 유형들을 몇 가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전문 조직 주도형이요. 전문 스태프들의 조직에 의해서 주도된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전문가, 사무자동화 추진 조직이 전문가가 투입이 돼서 실행을 하는 방법으로 전사적 접근이 가능하다. 아까 우리가 앞서서 사무자동화의 그 접근 방식을 볼때 전사적 접근이라고 하면은 특정 계층이나 특정 업무에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업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죠. 그래서 그런 전사적 접근이 가능한 방식이 전문 조직 주도형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 사용자 주도형은요, 특정 부서에 의해서 주도된다. 문서류에 한정되는 단점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특정 부서에 의해서 주도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계점이 있겠습니다. 전산 부문 주도형은요, 전산 부문의 지식에만 의존하다 보면은 제도적 또는 업무적 측면이 결여되어서 추진 과정에서의 제약이 초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전산 부분에서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일반 우리가 문서 업무에 있어서의 약간의 그 약점을 볼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위원회 주도형이라는 방식은요, 전산의 방향이나 조정 기능에는 강하고, 하지만 구체적인 방향 제시에서 문제가 생긴다. 즉, 외부에서 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추진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실제 업무에서의 생기는 그런 문제점들 다 처리할 수 없겠다라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주도형은요, 구체적인 전개 과정에서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전사적 접근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사무자동화 추진 조직의 유형으로 볼수 있겠는데요. 각각 그 추진 조직의 특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사무자동화의 경영 관리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사무자동화의 생산성입니다. 생산성이라고 하면은 생산 활동의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무자동화라고 하는 것이 그 사무자동화 자체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생산성 향상과 이익 증대를 위한 부분에다 목적을 두고 있죠. 그래서 생산성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때 얘기한 생산성은 산출효과 나누기 투자비용으로 계산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사무 부분의 생산성이라고 하면요, 얼마만큼의 자원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렸는지를 의미한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전체 업무에 대한 산출량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때 근로자의 직접 능력 경험에 의한 것이 많기 때문에 산출 성과의 향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힘들다라고 되어 있죠. 자, 사무자동화의 생산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효율성에 대해서 기준을 둘 수가 있겠는데요. 효율성이라고 하면은 시스템에 유입되는 투입량과 그리고 산출량의 양적 비율을 따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주어진 자원으로 특정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느냐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평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효성은요, 사무 업무에 있어 산출물의 질적 개념, 목표에 맞는 일을 했느냐의 여부를 따진다라고 했는데요. 서비스의 향상, 그리고 품질 향상, 그리고 인력의 효과적인 이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유용하게 모든 자원들을 사용을 했는지를 따지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창조성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창조성이라고 하면은 사무실의 환경 향상, 그리고 직장의 활성화, 즉, 우리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얼마나 사람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창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무실의 생산성, 즉, 사무실 자체에 대한 그런 생산성을 나타내는데, 효율성과 유효성을 모두 고려함으로 생산적 측정이 어렵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사무자동화 시스템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생산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보셨다면, 이제는 효율성을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첫 번째 효율성으로 매체 변환, 즉 단위 시스템 내에 자동화되는 매체 사이에서의 전송량이 적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자동화 시스템이 구축이 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전송량에 대한 어떤 유효성이 증대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부수적인 기능, 즉 전화를 걸때 틀린 번호를 누르거나 또는 통화를 위한 신호음 등을 말하면서 이를 감소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필요 없는 기능들을 제거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자동화의 증가, 즉 수작업 처리에 소요되는 모든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한다. 그래서 이 자동화가 되면은 물론 노동력을 더 줄인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좀더 정확한 계산이 가능해지겠죠. 자, 그리고 적시성의 증가, 즉 대기 시간 감소 및 기회 포착으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서 시간적인 부분이 증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제의 향상, 즉 적은 양의 정보로 급격한 변화에 빨리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무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기대해 볼 만한 어떠한 효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산성의 개선, 즉 업무의 정확성 개선, 단위 시간당 작업량의 증대, 개인별 작업 시간 단축도 마찬가지. 말 그대로 생산성이 올라간다. 1인당 생산성이 올라간다라는 것도 기대 효과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조직의 최적화, 즉 개인 능력의 향상, 적절한 인력 구성, 그리고 단순 작업의 최소화, 그리고 개인과 조직의 융통성 향상, 이렇게 조직에 대한 어떠한 타이트한, 최적화된 그러한 방안도 기대 효과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쟁력의 증대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사무 자동화의 기대 효과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사무 자동화 시스템의 효과 평가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 자동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을 하며 이러한 사무 자동화 시스템의 구축 방법이라든지 또는 절차라든지 또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셨는데, 이런 사무 자동화 시스템이 운영이 됐을 때의 그런 평가 방법,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 방법은 첫 번째로는 투자 효율 선정법이라고 되어 있네요. 투자 이익의 효과와 직접적인 투자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산출효과와 나는 투자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이익 효과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상대적 평가법, 즉 직접 효과가 아닌 간접 효과를 사무자동화 실시 전과 후로 나타내는 방식인데요. 상대적 평가법이기 때문에 어떠한 계산 방식이 특정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 이후에 사무실의 생산성 지표를 설정해서 비교하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성적 평가법은요,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효과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인데, 뭐,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사무실 환경 개선에 대해서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치로 표현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평가가 정성적 평가법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영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관리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경영 정보 시스템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기업의 외부 그리고 내부의 비즈니스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고 관리자들에게 필요한 때 요구하는 정보를 곧바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은 어떤 데이터를 담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 데이터를 쉽게 꺼내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경영 정보 시스템은 기업에서 필요한 어떠한 데이터들을 내가 필요할 때에 적시적소에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영 정보 시스템은 조직의 운영, 관리 및 의사결정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적 인간기계 시스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순하게 이 기계에서 데이터베이스처럼 어떠한 데이터만을 저장하고 있는 기계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요소들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게 경영정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영정보 시스템의 기본 구성은요, 의사결정 서브시스템, 그리고 프로세스 서브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서브시스템, 통신 서브시스템, 그리고 시스템 설계 서브시스템으로 구성할 수가 있겠는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경영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은 꼭 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기본 구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눈으로 익혀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보 시스템의 모형 및 개념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시스템의 모형이라고 하면 가장 첫 번째로 지금 포스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상자의 바코드 리더 등을 통해서 판매 시점에 수집한 자료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공동으로 이용하여 재고 관리, 생산 관리, 판매 관리에 정보 제공한다. 말은 길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기능인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상점에 사용하는 재고 관리, 또는 물건의 판매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죠. 자, 그래서 판매 시점 정보 관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요. 최고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가 이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전사적 자원 관리 ERP 시스템은요, 기업 활동을 위해서 사용되는 기업 내 모든 인적 물적 자원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기업에서 필요한 모든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통합 정보 시스템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보 시스템의 모형과 개념이 되겠고요.
자, 자동화 시스템의 종류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장 여기에서 쉽게 살수 있는 게 OA, 사무 자동화죠.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자동화하는 사무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자, AGI라고 하면은 가정 자동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격 제어에 의해서 가정기기의 조작 방법 이런 것들을 가정 자동화로 볼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공장 자동화. 기계 생산 라인 공정의 자동화를 의미를 하죠. 그리고 그 외에 점포 자동화, 필드 자동화, 회계 자동화 되겠는데, 보시면은, 용어를 살펴보시면은, 모두 다 오토매틱이 다 붙고, 그 앞쪽에 뭐, 홈, 오피스, 이런 식으로, 약어가 붙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이름만 알고 계시면은, 특징들은 이 이름 안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서는 어렵게 외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영 관리에서 필요한 용어 중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무엇인지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면은요, 일단 개념적인 부분을 보시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자원을 통합 그리고 가공해서 의사결정 지원을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한 주제 중심의 정보 저장소이다라고 했는데요. 즉, 이러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모아놓은 곳이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목적은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가 업무 거래 처리의 신속, 정확, 효율한 목적으로 구축되어진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좀더 정확하게, 빠르게 다루기 위해서 사용을 했다면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분석을 통한 기업의 전략 수립이나 또는 의사 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그래서 단순한 데이터의 사용과 저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의사 결정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러한 시스템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영 관리에서 우리가 필요한 용어 중에 하나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무엇인지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사무 자동화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지금 이번 장에서는 물론 모든 사무 자동화에서 마찬가지겠지만 용어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나오고 분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